욕받다, 욕받다, 다 뜯기가지고만. 아, 잘 싸웠다, 잘 싸웠어. 올해도 잘 붙어갔구만. 오늘 살 만듭니다. 예. 오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오늘 안에 이용 돼요. 딱 넣고, 딱,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예, 제가 이렇게 메탈 오므리라고 제가 최초로 간다기가 최초로 한 겁니다, 이거. 예. 저 누변들 잘할 수 있지? 너가 신입생들 아이가, 어? 잘해야 된다. 반갑습니다. 간딱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한치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단 채비, 메탈 오므리 채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사용한 애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따, 욕봤다, 욕봤어, 아들. 전투병들, 부대 차렷! 경례! 작년에 막, 와, 이, 다 뜯기 갖고 막, 와, 이거 다 뜯기, 다 뜯기서. 상처 많이 났다, 상처 많이 나서. 땀 모욕 제기시키 가지고, 그늘에 말리 가지고 내가 딱 내놨습니다. 욕봤다, 욕봤다, 다 뜯기 가지고 막, 아, 잘 싸웠다, 잘 싸웠어. 올해도 잘 붙어갔구만. 자, 앞에 있는 애기는 UVK입니다. UVK. 자, 일반 뒤에 애기는 시림포 애기. 자, 호수는 2.25.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잘 물었죠. 초저녁에는 잘안 물었습니다. 12시 이후로는 이 애기가 막 폭발적으로 물어줬습니다. 폭발적으로. 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희한합니다. 야, 이거. 수박 그린. 또 들어갔노? 블루. 이번에 새로 넣은 애기. 예.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애기들은 뭐다 아시는 애기 아닙니까? 잘 모르는 애기. 국산 애기로도 한치를 많이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수입 제품들이 많이 비싸요. 예. 그 조산들이 구입해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국산 제품도 저렴하면서 애기가 잘 물습니다. 한치가 훅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 진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국산 조구사에서 만드는 애기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훅도 엄청 날카롭고 2단 훅이거든요. 이 지금 다 뜯기 갖고 와, 욕봤다, 욕봤어. 단지 이제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그 작용하겠죠. 그렇지만은 뭐 저는 제가 뭐 작년에 수입 제품을 안쓴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조금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90%는 우리 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10%는 제가 수입 제품을 사용했지만은 올해는 국산 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산 그 제품으로만 제가 올해는 한치를 잡을 겁니다. 지금 DODO 애기도 있고 지금 다음 또 설명할 애기들이 있습니다. 예. 빨리빨리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디오디오 애기는 물러나고, 자, 다음은 채비하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채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워터맨은 제가 사용하고 있죠. 낚싯대도 사용하고, 줄도 사용하고, 자, 기본적으로 스피링 릴, 예, 우리 오모리 리그 할때 사용한 스피링 릴입니다. 예, 3000번입니다. 3000번. 자, 이 3000번에 제가 이 줄을 감아놨습니다. 0.85 8합사입니다. 예. 워텀에서 나온 0.85 8합사 사색입니다. 색깔이 오메담 색깔이 변합니다. 예. 색깔이 변하는 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심을 알겠죠. 예. 거치대는 우리가 요 수심 체크된 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려가는 걸알거 아닙니까?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줄을 감아도 되는데 저도 그냥 이 혹시 또 배터리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줄을 감아 놨습니다. 예. 자, 0.8584 150m 줄. 예. 사색입니다. 사색. 이 줄을 제가 감아 놨습니다. 작년에도 이 줄로 제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액이지만 이카메탈, 이카메탈은 이카메탈도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잘 묵니다. 이것도 예. 제가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이카메탈. 예. 호수는 60g부터 120g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자, 이카메탈 케이스. 예.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 16개 들어가래요. 16개.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열면 들어가죠. 자, 다단체비 만들 때 줄 카본 4호입니다. 4호. 저는 4호, 5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 4호, 5호. 예. 4호입니다. 4호. 예. 그 다음에 스냅. 스냅 또래. 0,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 그 다음 맨 밑에 롤링 스냅 또래. 예. 6호. 예, 6호입니다. 6호. 저는 4단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60, 2번하고 3번하고 60, 3번하고 마지막 이카메트까지 60cm. 예. 저는 팔 길이가 여기까지 딱 60이거든요. 예. 예. 다 저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합사 가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들어갈게. 롤링 스냅 또래. 자, 이카메터 달 거 있죠. 자, 이걸 먼저 여시고, 이렇게 엮고. 그 다음에 스냅 또래. 위에 구멍 작은 것부터. 하나. 자, 두 개만 엮겠습니다. 자, 자, 여 들어갔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반만 접습니다. 이렇게. 반만. 반만 접으면 뒤에 줄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스냅을 안이요. 예. 그 다음에 끝을 딱 잡으시고 뒤에 줄 두 개 있죠. 예. 이걸 쭉 당기면 됩니다. 예. 당기면 딱 이렇게 됩니다. 직결로. 이렇게 하나. 자, 여기서 1번과 2번 60. 1번과 2번 단차는 60cm. 똑같습니다. 또 이렇게 반을 접어요. 딱 오늘 만든 상태에서 딱 여요. 딱 엮고, 예. 끝만 딱 잡고, 예. 쭉 당기면 됩니다. 예. 그리고 침이나 물 바르시면 돼요. 예. 자, 이러면 바로 직결입니다. 직결. 바로 묶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롤링 스냅 또래. 예. 이것도 반 접으시고 똑같습니다. 예. 오늘 만들어서 딱 이러면 돼요. 예. 그럼 딱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럼 일단 이 카메탈까지 총 4단을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단차를 딱 주시면 여기 애기 달시고 애기 달고 애기 달고 애기 달고 끝을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딱 자르고 그냥 먼저 이렇게 단차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밑에 롤링 이거는 돌아야 되니까 이카 메탈이. 예. 그 다음에 메탈 오물이, 메탈 오물이 제가 채비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자, 호수는 8 곱하기 10 곱하기 2. 예, 여기서 오토메에서 나오는, 자, T, 야간 구수 스냅 또래입니다. 스냅 또래.
자, 여기서 메뉴에 20cm. 대략 20cm 잘라셨다 치고, 20. 자, 여기다 묶습니다. 자, 메뉴에다가.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묶는 방법은 본인이 최고 편한 방법. 딱 묶고. 끝을 날리시고, 예.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원줄이랑 합사랑 만나는 거죠. 이렇게 직결로 하셔도 되고, 직결로 묶으셔도 되고, 이게 돌에 달아가지고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단차는 한 1m20에서 1m40 정도. 그 정도 가정하에 제가 자르겠습니다. 밑에 제가 이불 땡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맨 밑에 자 1m20이라는 간격을 준대 여기에다가 이제 이기를 달아야 되겠죠 뭐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냅돌을 하게 묶습니다. 오케이. 끝을 날리시고. 자, 이게 메탈 오물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탈을 사용하실 때, 이게 이제, 야마시타시 나오는, 이제, 이 메탈입니다. 요거 그람수는 이제 조류에 따라 하시면 되고. 자, 이러면 이제 메탈 오물입니다. 제가 여기에 왜 바로 합사를 안 묶고 이렇게 단차를 주냐면은 줄 꼬임 방지입니다. 줄 꼬임 방지. 예. 이렇게 달면 메탈 오물입니다. 1타입 B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탈을 달면은, 이런 메탈을 여기에 다시면은 계속 꼬입니다. 계속. 예. 이 야마시타 이거는 약간 그 오뚜기처럼 생겨가지고 줄이 잘 안 올라탑니다. 근데 뭐 작년에 보니까 잘 올라탄다고 해서 조선님께서 이거 축구한 공문이었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은 또막 제품이 잘 나옵니다. 막 이상하게 뭐 오모리 리그 해가지고 잘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른 유튜브 분이 제거 보고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제가 이렇게 메탈 오모리라고 제가 최초로 간다기가 최초로 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 메탈 말고 이 메탈 사면 계속 꼬입니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메탈 오모리 리그입니다. 이 간다이가 한 겁니다.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 단차를 이렇게. 자, 낚싯대 제가 소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용한 오모리대, 요 튕는대입니다. 파워 브레이드 온라이드 줌입니다. 왜 온라이드 줌이냐면 뒤에 이렇게 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쭉 펴지다가 또 밀어내면 쭉 들어갑니다. 뭐 갑오징어 할 때는 밀어내시다가 그 다음에 한치 오물이 할 때는 뒤에 줌을 빼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낚싯대가 진짜 효자입니다. 저렴하면서 가성비 갑입니다. 써보신 분들 알 겁니다. 우럭, 볼락, 갑오징어, 주꾸미, 한치, 무늬 싹다 됩니다. 이 낚싯대 전철입니다.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이 낚싯대는 가성비 최고입니다. 자, 두 번째 거치대 한치 이카메탈 전용 낚싯대입니다. C732 요좀긴 거에 요좀 짧은 게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사용할 낚싯대입니다. 이 두 대입니다. 두 대. 이카메탈 케이스랑 저렴한 이카메탈, 그 다음에 합사, 카본, 줄, 각종 소모품, 낚싯대. 자, 이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 국산 업체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간략하게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국산 제품 얘기 또 소개 한번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제가 올해 23년도에 삼봉 애기를 수입 제품을 제가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몇 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 멋진 게 또 있습니다.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 딱 미끼를 올려서 딱 고정시킬 수 있는 이렇게 딱 칩이 딱 네 개 올려 있습니다. 예. 여기에 꽁치나 지포, 육포 이런 거는 미끼를 올려서 여기 철사로 감아서 하시면 돼요. 이야, 훅도, 이야, 요즘 국산 훅도 엄청나 좋네. 예. 이야,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요, 올해 요거 기대됩니다. 예. 가격도 저렴합니다. 예. 4,000원입니다. 4,000원. 요것도 뭐 요 미끼 보고 오는 거지 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꼭 수입 제품 사용 안 하셔도 국산 제품으로 안치를 많이 낚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또 색깔별도 있습니다. 예. 블루, 오렌지, 퍼플, 뭐, 옐로우. 예. 총 6가지네요. 있고 그럼 애기도 2.25 익스트림이 해 가지고 애기도 또 잘 노네요. 예. 색깔도. 이 가격도 4,000원입니다. 예. 가격 대비에 진짜 좋습니다. 예. 색깔이랑 하면 그 다음에 요 이제 새우 옆에 이제 이 보시면 이런 것도 털 하나하나도 예. 디테일하게 잘 만드셨네요. 예. 제가 작년에는 디오디오만 사용했지만 올해는 예. 대신금속에서 나오는 자 삼봉, 애기, 그 다음에 각종 그 드로퍼들하고 제가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야, 역시 훅이 장난이네. 아, 컬러, 색깔하고 눈하고 굉장히 잘 만드셨네. 예. 기대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낚시할 때 우리 보통 선상 가시면 그 지대에 딱 꼽으면은 낚싯대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수십 리도 또 돌아가고 또 누가 이렇게 그 배가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툭 치가지고 낚싯대가 탁 배에 대해가지고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 아실 거죠. 예. 로드키퍼를 해가지고 예. 낚싯대에 돌지 말라고 딱 이렇게 고정되는 게 있어요. 예. 작년보다는 올해가 디테일하게 정말 잘 만드셨네요. 예. 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낚싯대 이렇게 딱 거치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딱 고정돼 가지고 이렇게 안 움직이겠죠. 자, 요거는 제가 시즌 때 사용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한치 시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와, 좋네. 이 밑에도 부드럽고 튼튼하고 예. 디자인도 깔끔하고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애기통. 자, 와, 더 튼튼하게 만드셨네. 애기 쫙 꼽아가지고 예. 70개 애기 뱅크. 예. 밑에 자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애기를 꼽은 상태에서 바로 세척을 하셔도 되겠죠. 쫙 하면 이렇게 밑으로 물이 잘 빠집니다. 예. 자, 애기 뱅크 굉장히 튼튼합니다. 야, 올해는 뭐 디오디오 그 다음에 대신금속이 만드는 애기 워터맨에서 나오는 이 카메탈 와, 요 딱 세 종류로 해가지고 막 간이 딱 맞습니다. 한치 요놈들 막 싹 잡아빼야 되겠네. 전투병들 잘할 수 있지. 너가 신입생들 아이가 잘해야 된다. 막 때리면 바로 막 훅 바로 걸라고 이래야 돼. 알았어. 삼봉니도 막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업체를 세 군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다 우리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올해 한치 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사 제품도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걷어놨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간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